사건의 시작은 이랬다. 구슬이 발랭기 아무것도 아니야. 구슬 쉐키도 좀 발랄라.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댓글 읽기입니다. 자, 댓글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허더방님, 이 댓글에 좋아요가 1000개 이상 달리면 군소보고 만드는 걸로 합의하면 안 될까요? 루탁입니다. 1000개면 뭐 댓글도 1000개 안 달리거든요. 1000개인 오케이 걸 좋습니다. 뭐야 저래기? 롯데비다 롯데비스.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팡이요. 여러분, 개 롯데 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누워있는 건요, 제 심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포자기 롯데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뭐야 이거 리바? 군소 버거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도 좋아요 1000개가 안 넘는데 1500개 훌쩍 넘어섰어요. 너무행.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나가서 군소 5마리 정도를 잡은 다음에 삶은 다음에 그냥 군소 패티를 만들어서, 근데 소고기랑 넣을 거예요. 그래서 군소 버거가 아니라 군 소고기 버거 리발. 어차피 똑같아. 자, 지금 바로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슬픈데 혼자 못 가요. 같이 가요. 레츠 오, 이분 아이디 기억해야겠다. 이유 없이 그냥 리발. 곰팡이 분과의 약속을 지키러 가고 있습니다. 개 깡고 꺼져.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그 댓글에 좋아요 1000개가 넘으면 제가 군소버거를 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단합이 아주 잘 되시더라고요. 저 빼고 단합이 다 잘 되었어요. 굉장히 한편으로 뿌듯하면서 속상한 이런 느낌. 야, 오늘 진짜 물 많이 봐줘인데 군소만 잡기 너무 아쉬운 날인데. 군소만 잡아야지 리발. 자, 오늘 많이 잡을 겁니다. 야, 개 깡구로 했기야. 라삭 내끼야. 라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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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삭. 오늘 일단 전 커 보이는 군소는 다 잡을 겁니다. 왜냐면 햄버거를 할 때 군소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군소래끼가 쫄아버리잖아요. 열잡 뽀찌. 뽀찌야, 물 마셔. 더 마셔, 더. 바다. 여러분, 굳이 밤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생물들도 많고. 자, 밑에 보시면 베드라치 벌써 나왔죠? 베드라치 집게로 라섹할 수 있어요. 기술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하깃딘. 개래끼 롯나 빠르다. 군쇼야, 군쇼야, 오늘은 뭐 딱히 안 불러도 되겠지? 널려있을 건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헌터방의 군소 학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는 잠깐만, 목덜미 라삭. 야, 넌 안 돼. 넌 개군소야. 참군소 잡습니다. 왜냐면 군소 보고 그래도 맛있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베드라치다. 라삭. 아, 지금 큰 군소 처리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요새 큰 군소를 몇 번밖에 못 봤어요. 이 뭐야? 롯나 크다, 레삼. 곰, 팡. 버려. 저기 참군소래끼 하나 있다. 롯나 크네, 리발, 목덜미, 라삭. 바로 가자. 가자, 보지야. 손, 잘했어? 야, 보랏빛 뿜지 마라. 다 뿜어, 다 뿜어. 열어. 바로 킵하자, 레이끼야. 가만히 있어, 다다. 여러분, 제가 밤에 온 이유가 뭐냐면요, 내일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잡아놓고 하루 정도 이제 둔 다음에 이렇게들 우리 안 잡아먹네 할 때 잡아먹을 거예요. 너도 라사. 그렇게 크진 않은데 먹을 때 죄책감 없는 크기야. 해초 네가 조금만 덜 쳐먹었으면 안 잡혔을 건데. 이거 내 잘못 아니고 네 잘못이야. 킵. 보랏빛 뿜지 마라. 니네들이 질식해 뒤져, 다다. 벌써 두 마리. 수월하다, 수월해. 군 소새끼들이 여기 낮은 데 좀 있습니다. 자, 이 낮은 데를 중점적으로 해서 볼게요. 두 마리가 끝이었니? 세 마리구나. 여기 있었지. 일로 와, 이래기야. 가자, 문덕호 개창 김상만이 가자. 자, 들어가 있어. 지금 소치 상식이 상만이 잡았어요.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얘 너무 작다. 롯나 작아요. 놀게요. 라삭. 야, 해초 위에 너 구운둥 타고 있구나. 꺼져, 그럼 구운둥 타고. 큰 놈 두 마리만 더 잡을게요. 다섯 마리면은 뭐 잘게 해가지고 라삭라삭 하는데, 여기 라삭라삭 쫄짱 개래끼야. 일로와. 저다 버려. 삼군 쇼래끼야. 아, 얘는 너무 작다. 귀엽다. 너무 귀엽죠? 둥실둥실 꺼져. 소라개구나. 이게 고둥이면 집에 가서 수조에 넣으면 좋은데. 소라 개새끼는 이거 보세요. 이 새끼 이제 주저앉을 거예요. 주저앉는 새끼 버려. 핵이 없는 새끼. 이렇게 이거 팔 없는 애 아니야? 아니네. 다 있네. 근데 왜 이렇게 쭈글쭈글하냐, 리발레끼야. 저 뭐야? 고기다. 고기. 절대 못 잡아. 꺼져. 정내미 떨어지니까. 진짜 근데 얼마 전에 여기서 해달 본 게 역대급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라치 잡을 거야. 아, 개아깝이. 이제 어떻게 잡는 줄 알았다. 다음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는데, 너 여기 매달려서 뭐 하냐? 스트립쇼 하니? 개군소다, 개군소 버려. 군소 버거 하는데 그냥 참군소로만 할게요. 참 개군소 먹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참군소 나왔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사실. 그냥 너무 평균 사이즈긴 한데. 일단 산책부터 시킬게요. 친해져야 되니까. 그래, 서바이벌로 가자. 크기 서바이벌. 너를 들고 가다가 더 큰 놈 나오면 너는 살 수 있는 거야. 자, 이제 뽀지 있는 데까지 가는 거야. 그 사이에 나와야 돼. 알았지? 안 나오면 너 그냥 뒤지는 거고. 알았지, 로저야? 쟤 뭐하니? 잠깐만. 너가 훨씬 크다. 그럼 얘 쳐버려. 야, 이게 무거워서 이 아구가 롯나 아파요, 여러분. 뭐야 이거, 장갑 왜 이렇게 뚱뚱해, 손등이? 잠시만, 해삼 또 나왔네. 근데 이건 그렇게 크지 않다. 보세요. 종류가 좀 다른데. 버려. 자, 없어? 너보다 큰 놈 없어? 아이고, 야, 뽀찌 여기 있어. 빨리 너보다 큰 놈 찾아봐, 너도. 잠시만. 아, 근데 이렇게들 둘이 지금 짝지게 하고 있잖아. 방해하면 안 돼. 보지 마. 즐겨라. 쟤네 즐기는데 너는 뒤져야겠다. 그럼 뽀찌 상식이 상만이 로저. 자, 한 마리만 더. 다 지금 요런 애들 뿐이에요, 요런 애들. 목 잡고 땡겨. 큰 녀석이 없네. 좀 멀리 봐야겠다. 없네, 멀리 봐도. 와, 성게 지금 번식 그건가 봐. 와, 성게 요리
준비 한번 해야겠다. 필요없어 오늘은 군소버거야. 잠깐만 이게 뭐니? 너 성게인 척하고 있었냐? 버려. 롯나 크다 해삼. 저 보이세요 해삼? 자. 해삼 떡볶이 할 땐 이런 느낌도 안 나오더니 물수제비. 해삼 물수제비 처음 해본다. 군소 한 마리만 딱 더 하고 싶은데 쟤네 삶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쟤네가 몸이 엄청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양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군소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잠깐만, 그럼 일단 군소버건 한 건데 맛을 못 느끼면 개꿀이잖아 리발.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구라예요. 그래도 할 때 확실히 해야죠. 너 스트립쇼 하지 말고 너 확실히 꺼져줄게. 저 헤쳐먹고 있는 저렇게 저거. 아 개군소네. 롯나 맛있게 뜯어먹고 있네요. 너 봐줄게. 먹방 잘한다. 없어 없어. 내 말이야 끝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석축으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석축으로 왔는데 석축으로 오자마자 지금 바로 하늘끼 보이네. 뭐가지 덥서? 일로와. 너 이름 뭘로 할까? 군순이 새끼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섯 마리 다 잡았는데 저거 뭐야? 앞에 뭐 있습니다 여러분. 눈 보이세요? 눈 두 개? 또 뭐야? 수달이야? 와 저거 뭘까? 일단 저 카메라 여기 바꿔 갈게요. 아 뭐야? 고양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지 상식이 상만이 로저 너 뭐라 했지? 군순이 리발렉이야? 일단 집에 가져가서 내일 군소 버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소 새끼들을 다섯 마리 잡아왔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자 하루 도는데 아주 똥 싸고 해초 다 품고 지랄 났어요. 자 이래끼들 바로 손질해버릴게요. 가자. 군소 손질해줄 건데 말하기도 입 아픕니다. 그냥 배 사시미로 가볍게 라삭라삭라삭라삭. 자 그럼 출입하고 물이 쏟아져요. 여기 내장 나온다. 내장 나오면요 과감하게 열어버리고 안에 내장 다 빼줍니다. 야 독뿜지마 독뿜지마. 어차피 뒤졌으니까 뿜어도 소용없어 리발렉이야. 자 이래끼가 크기가 크다보니까 여기 독샘도 커요. 자 이 독샘 슥 빼주면요 불어빛 아주 가득 차있죠. 자 이래끼 즙 짜듯이 짬을 이렇게 짜고 나서 물 바로 샤워하기.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고 뭐 티나와 있는거 있거든요. 금강연아님이 그때 이거를 뭐라고 하셨는데 음경 버려. 자 그리고 여기 머가리 있죠. 자 이렇게 그냥 라삭사무라이 안잘리네. 라삭사무라이 안잘리네. 라삭사무라이 안잘리네. 밑에서 라삭사무라이. 자 이렇게 하면 벌싹 손질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면요 바로 NBA 덩크슛 골인. 아니 덩크슛이 아니구나 리발. 어쨌든 한 마리 더 잡고 배 바로 가르기. 물 바로 나온다. 자 여러분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거의 다들 일로와 내가 구해줄게요. 구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순식간에 다섯 마리가 다 야야야 일로와 이래끼들아. 다섯 마리가 다 손질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닌 거 아시죠? 진짜 본격적인 군소 손질은 지금부터입니다 리발. 자 여기다가 밀가루 처부어버리기. 제가 원래 생각 없이 롯나게 부었잖아요. 러머니한테 롯나 혼났어 리발. 이건 뭐지? 왜 여섯 덩이지? 하나 둘 셋 다섯 덩인데 이거 뭐지? 대가리다 버려. 자 여기 밀가루에다가 드랍더 군소 리발 조져 펀치 펀치 펀치. 자 이렇게 쓱쓱쓱 하면 밀가루가 점액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묻혀 쓱쓱쓱 또 묻혀 쓱쓱쓱 버려. 롯됐다 이거. 보랏빛 반죽 됐다 리발. 오 이거 보랏빛 뭔가 예쁜 거 같아요. 개소리야 뒤질 수도 있는데 버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군소 손질 ASMR 버려 이씨. 자 여러분 이렇게 군소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밀가루까지 하면은 점액질이 별로 없을 펀치 리발렉이야. 일로와 푹 한번 삶아주러 가는데 물을 살짝만 넣을 거예요. 진짜 살짝 군소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끓으면 물 롯나 나와. 자 오늘도 부탁해 베프야. 진짜 고맙다 앞으로 잘해줄게. 근데 말 좀 빨리 해 리발렉이야. 파이어 베프레기가 똑똑한 렉기니까요 10분 뒤에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끔 맞춰놓을게요. 자 그래서 딱 10분만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게 왜 물이 안 나올까? 물이 더 나올 텐데. 누가 나한테 거짓 정보를 주었어? 롯가 물 추가하면 되지롱. 자 그리고 완전 팔팔이 킬라면 나가리 봉쇄. 안 맞네. 자 여러분 지금 5분 정도가 지났는데 아주 노릇노릇 롯가 군소가 삶아지고 있습니다 리발. 더 롯가태져라.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잠글라 했는데 네가 이겼다 펀치래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군소의 독국물이 아주 다 빠져서 색깔이 아주 로 같은 거 소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일로 갈게요. 누구보다 빠르게 담대간 다르게. 자 여러분 이렇게 군소가 다 삶아졌습니다. 보세요. 아 약간 군소의 느낌. 아 뜨거 리발 느낌. 지금 그냥 풍기는 냄새는 약간 그 고동 냄새랑 굉장히 흡사하거든요. 냄새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들어요. 아주 잘게 썰어줍니다. 이 삶으면은 잘 잘려. 아 소리 로 깎고 끊어지는 점액질 로 깎고 이 껍질 이거는 뭐이니? 라삭서걱 로까 라삭서걱 로까. 잘가 군수나. 자 그리고 이렇게 다져버린 군소는요 저만이 꺼져. 그럼 이제 뭘 만드느냐. 햄버거에서 가장 중요한 소고기 패티. 제 빵이 햄버거 빵이 아니라 모닝빵이기 때문에 소고기 패티를 조금만 어이구 이상한데 버렸네요. 파를 투하합니다. 파 간장 진짜 조금. 됐어. 후추 롯나 많이 했다. 럴탕도 조금만 넣을게요. 자 그리고 한 손으로 딱 잡고 롯나 비벼. 그냥 롯나 패티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요. 납작하게 누르면은 그냥 이건 소고기 패티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걸 추가하면은 군 소고기 패티가 되는 거예요 리발. 야 군소 다섯 마리가 이렇게 많아? 대로 뗐네. 조져 패티 두 개로 나눈다. 자 보세요 개난리 났죠? 자 이래끼랑 얘는 너무 잠시만요. 자 여기 소고기 추가요. 네 리발. 근데 냄새는 약간 후추 뿌리고 간장 뿌리고 설탕 뿌려서 그런지 굉장히 달콤한 냄새 나요. 아 씨발.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구우면 아마 패티가 조금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전분가루를 조금만 넣어도 구울 때 잘 뭉쳐질 거예요. 아, 이 전분가루 넣으니까 확실히 쫀득쫀득해지네. 자, 이렇게 돌돌돌돌 어렸을 때 다 하셨죠 이거? 돌돌 말아 돌돌돌돌 이런 노래 없는데 지어낸 거예요. 자, 여기서 반 딱 갈라요. 롯나 반이다 리발. 자, 그럼 다시 말아요. 돌돌돌돌돌돌돌. 노래 내가 만들었는데 중독성 리진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 소고기 패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군 속 끼인 거 보이시죠? 괴롭 같아요. 바로 구울게요 리발. 여기 기름을 바로 그리고 바로 파이어 파이어. 아,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달궈지면 바로 패티를 끼 투하 이를 끼 또 투하. 제발 저는 군소가 나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성공이에요. 자, 그리고 뒷면 파이어 파이어. 오와. 자, 됐어 털로. 자, 그릇 들어갑니다. 빵두개 들어갑니다. 양창출 애끼들의 입장. 손님 주문하신 군소고기 나왔습니다 리발 애끼들아. Shut the fuck. 자, 그리고 이거는 허세. 허세 좀 부려야지. 너도 부리자.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이게 필살기입니다. 칠리 소스. 다 흘렀다. 원래 이 수제버거가요 롯나게 흘리면서 손에 다 묻으면서 입 주변에는 추베를 먹는 게 수제버거예요 리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가리 봉쇠. 얘는 뭐야? 얘 두개 밑에 거 잘라가지고 이 밑에 얘는 깍두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군소고기 버거가 완성 됐는데요. 비주얼은 뭐 합격입니다.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지금 여기 상태에서 냄새 맡는 것도 좀 롯나 변태 냄새코 패스 같은데 어쩔 수 없어 그냥 맡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군 소고기 버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거 썸네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단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초점 기가 막히게 잡 피죠. 와, 완전 미쳤. 군만의 이래끼야.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바로 그냥 서서 추베를 팔게요. 자, 안에 군소 박혀있는 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보여요 리발. 먹을게요. 야, 이거 군소만 하나도 안 나는데요? 오, 진짜 맛있어요. 아, 맛은 안 나는데 역시 군 소식의 그 질긴 맛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맛있어요. 일단 칠리 소스랑 데리야끼 소스가 대반칙이고 군소 맛은 안 나는데 군소의 식감은 확연히 느껴져요.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때까지 만들었던 군소 요리 중에 가장 맛있어요. 토마토 허세 부리는 거 따로 먹어야지 추베를. 처음 한입 먹었을 때는 군소의 식감이 그때쯤에 좀 많이 났었는데 군소를 한번 삶기도 했고 기름을 심지어 튀기기도 해가지고 이때까지 먹었던 군소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질기지 않아요. 근데 이거 무슨 약간 왜 이런 느낌인데? 손님 봉봉이랑 식혜 나왔습니다. 술은 안 팔아요 제가 못 먹어서. 진짜 마지막 야 오늘 목이 롯나 맥주 일발. 오늘은 괜찮아. 왜냐면 맛있는 거 먹잖아 레끼야. 근데 껴들지는 마. 자, 여러분 그러면 군소가 박혀있는 알록달록한 패티레끼 먼저 그냥 한입 추베를 해볼게요. 전혀 안 나요 여러분. 전혀 안 나요. 예, 이것만 먹으니까 식감은 확실히 훨씬 느껴지는데 군소의 맛도 조금은 나는데 막 그렇게 역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씹어서 삼킬 수 있을 정도예요. 바로 또 먹어볼게요. 이거 뭐야? 아하, 거꾸로 들면 괜찮구나 이랬게 먹을게. 아하, 허세용. 여러분 이거 약간 그냥 버거왕 느낌의 소고기 패티 햄버거를 먹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 구운 소고기 버거 좋아요 1000개 넘었을 때 정말 심장 떨리고 가슴이 철컹 내리고 그분은 절대 원망하진 않았어서 얼굴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장난입니다. 그분께 지금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롯나 맛있어? 마지막 한입 남았어요. 마지막 한입 바로 주베라. 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구운 소고기 버거를 만들어서 먹어봤습니다. 이걸 제안해주신 곰팡이분은 분명히 제가 이런 모습을 원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그 타이핑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랄까? 이 컨텐츠를 제안해주신 곰파이브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먹었습니다 추베를. 여러분 지금은 이건 100% 예상인데 아마 벌써 여러분들 분명히 지금 댓글을 치고 계실 거예요. 군소탕으로 갑시다 나중에요 제발.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바겨. 아우 너무 잘 먹었다. 죄송합니다.